DC를 봐야 되는데, DC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호의 형식에 대한 것을 볼 거예요. 혹은 통신 장치에 대한 것을 보고 그 장치란 바로 46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DC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자,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전화기나 전류 이런 것들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신호의 강세, 바로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얘를 늘려주기 위한 증폭기가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축세대거든요. 전축이라고 하십니까? 요즘에 분들은 뭐 MPC세대시잖아요. 저는 전축세대라서 저희 집에 전축을 예전에 샀었어요. 전축 안에 뭐가 따로 들어오냐면 옛날에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어가 따로 있었어요. 증폭기가. 그때 아날로그잖아요, 음악이. 근데 지금은 MPC가 필요 없어요.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증폭기라는 게 필요하지 않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것과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반영시켜주는 그리고 이게 증폭이라는 시대에 얘기가 되는데 이 두 개 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뭐예요? 0 또는 1. 컴퓨터는 전기를 먹기 때문에 영화보다 밖에 몰라요. 그래서 얘는 장거리 전송 시에 데이터 강세 및 내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분리하는 장치냐 리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유기가 그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아, 요즘에 무선으로도 유선이 되겠다. 요즘에 보면 무선 확장이라는 걸 팔아요. 이런 바로 리피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선이 케이블로 이렇게 랭크를 꽂으면 최대 100m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날 연결하면 200m까지 가는데 내가 얘 500m까지 선을 보내고 싶다면 중간에 공유를 딱 가는 거예요. 공유가 바로 리피터 하거든요. 요즘에 무선이 나오니까 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선 확장기를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전송에서 쓰이는 확장기와 아날로그에서 쓰이는 증폭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전송 용량을 가정해서 효율성이 높고 암호화작업이 가능해서 안정성이 높대요. 얘는 시간에 따라 따라서 양이 크냐는 게 아니라 0이에요. 0이 0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파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에 반복하는 사이클 횟수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 집하고 사무실에 종이형을 다 LED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하려고요. 직접 제가 공사를 다 합니다. 전기공사. 제가 어제 고등학교 때 전기공사 나와가지고 전기공사 작업이 있어요. 아니다. 틀려주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LED 종이형들에 보면 플리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리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주파수 때문에 전기 주파수가 우리나라는 60Hz거든요. 60, 60번을 사실 많이 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종이형을 LED 종이형을 딱 달면 카메라나 이런 걸 대보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옛날에 형광등을 꺾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보면 깜빡깜빡 보이는 게 보여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종이형을 딱 대보면 까만 줄이 생기면 근데 이게 아이들 시각이 굉장히 안 좋대요. 바로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제 몇 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LED 종이형으로 바꿀 때는 이 꼭 플리커 프리 플리커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비싸요. 모듈로 돼 있어서 등까지 바꾸지 않아도 모듈 사서 갖다 끼우면 되고요. 종이형 등기부터 잘 쓰셨다고요. 이런 것 같지 않아서 저렴하게 LED로 이렇게 개조할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LED 그 만드는 회사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울리는 타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60Hz, 일본은 50Hz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 손이 저희가 테레비전이 있었는데 금방 고장났어요. 주파수 대응이 잘 나서.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일본에서도 보면 50Hz, 60Hz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자, 통신 방식이 나옵니다. 얘네는 우리 그 보통 진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0인 데가 3분이거든요. 3분에는 중심 요대거리가 다 여기가 이렇게 차가 잠기는 하는데 가운데 요대거리 여기 빼고 여기는 차가 못다니지만 얘네가 일방통행이에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방향 통신이에요. 자, 반지 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저가 예전에 사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길이 있었는데 차선이 폭이 5m예요. 5m가 이 차선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5m짜리 하나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차선이 가운데 없는 거야.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동생 못 가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지중이라고 얘기하고 전지중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거기가 특히 개발해주고 해서 길이 없어서 온 산 속에 바깥에 있었는데 그 뒤에가 화장실 돌아가 있어요. 이게 길이 그렇다고 해서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돌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돌아가서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짜증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장실 돌아왔어요. 이게 뭐야? 전지중이에요.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게 동시에 요 길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향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반지중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한 시점에 한쪽으로만 전송거리가 길어지면 손이 영원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빅터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서 또 원래 빅터 돌려고 도망하기 어렵고
예를 컴퓨터 안에 우리 버스라고 해서 발견했죠. 바로 그 버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의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 전송하는 버스 통으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전자 전송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기동식하고 동기식 전송인데요. 자, 우선 기동식하고 동기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동기 신호라는 게 있어요. 동기 신호. 보통 우리 클럭이라고 합니다. 클럭. 이렇게. 그죠? 클럭. 이렇게. 자, 뭐냐면 동기 신호가 띡띡띡띡 이렇게 신호가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신호에 맞춰서 보내는 걸 우리 동기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신호 없이 그냥 보내는 걸 기동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동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시작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시작이야. 아, 여기 끝이야.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우리 체크.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딱 하나예요. 기동식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다는 걸 신호로 적용하시면 거의 한 70% 정도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 앞에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를 사용합니다. 동식보다 주로 저수기 사용돼요. 동식으로 띡띡띡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다리가 맞춰지고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속도를 느릴 수밖에 없어요. 디피엘이 전송되지 않을 때는 놀아요. 그 다음에 300에서 15,200 디피엘의 기준으로 저속 데이터를 사용된다 하는데, 이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요리만 하세요. 그냥 저속으로 사면 된다. 자, 소식 피드에서 요리 상태 디피엘을 전송하다가 전송 데이터가 발생하면 시각 피드를 전송한 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다음에 동식 전송은 문자 또는 디피엘의 데이터 블록을 수신한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효율이 좋고 또 원거리 전송에 사용이 되고요. 여기 사실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동기 문자와 제어 정보, 데이터 블록을 합쳐가지고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프레임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제어 정보 앞부분을 프레임으로라고 하고, 뒤를 그러면 포스트 엔블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프레임의 구성에 따라서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이 있다. 또는 프레임 동기 방식도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동기 전송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 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띡띡띡띡 동기신호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클럭 버스, 혹은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 통신신호랑 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기 전송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반 기준 하프 기프레스 영어로 기억하세요. 데이터 전송에서 한 문자의 전송 신호가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나오면 아 기동식 신호구나. 자, 정보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방식에 따라 진열과 정렬이 있는데, 두 가지 전송 방법 중에서 실제 정보 통신 시스템의 진열 전송을 측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 조정이 많이 들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아, 미리 가르쳐 진열이 컴퓨터 구성에 따라 빠르기 때문이라 전송 매체 구성 조정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동식 기준으로 사용해요. 그걸 안 되면 그냥 하면 빠르고 좋지 뭘. 자, 비동식 전송 방식의 특징으로 쓰는 것은 기동식이라 해서요. 한 번에 한 문자씩 이 정도 속도로 한다. 문자 단위 재정리를 위해 스타트 스톱 한다. 송수 신호 클럭 오차에 의해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긴 비트 전송하여 타이밍 오류를 피한다. 이건 동식이잖아요. 클럭 오차 동기 신호 그쵸. 그래서 4번에